예, 그래서 한, 그 3, 4년 전에 Y 기업 하수인들이 우리 집 위에 산을 깎아서 이제 들어온 뒤부터 계속 담이 수십 번이 저기 3, 4년 사이에 이제 지금 기촌한 데 10년이 됐는데 이 3, 4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하고 뒤에 우리 뒤쪽에 산을 깎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데가 뒤쪽이고 이 동쪽 쪽에 도로를 해서 차를 그 사람들이 지나간 통로인데 그쪽만 두 군데만 왕창 무너지고 그쪽으로만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를 죽이느라고. 여제도 지금 해를 놓고 거기다 독을 던져요, 이렇게. 거기서 담을 헐어놓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개가 어디 묶여있나 보고 독을 던지는 거죠. 아, 참, 그 집은 방향을 바꿔가면서 몇달 전에도 세입자와 짜고 담을 무너뜨리는 서울집도 5차례 담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는 수십 차례 무너 날마다 돌담을 무너뜨려요. 자기 지나가는 도로에 면에 있는 담. 그 Y 하수인이 뒤쪽에가 있는데 그 뒷담하고 그 지나가는 담만이에요. 앞쪽은 멀쩡해요. 10년, 지금 10년이 됐는데 하나도 또돌 위에 얹어놓은 돌 하나도 넘어지는 법이 멀쩡해요. 그 양쪽은. 사면이 다 이렇게 돌담으로 쌓여 있는데, 남쪽을 향한 앞쪽하고 옆에 서쪽으로 된 문은 그들하고 관계없는 통로는 하나도 돌이 무너진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저기 왕래하는 벽면하고 뒤쪽만 무너지고 그쪽으로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기촌 후에 수없이 담을 보수를 했는데, 에참에왜 원수는 선을 넘고 지게석을 옮기고 담을 무너뜨리며 이런 짓을 할까요? 그건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바로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도 선을 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하시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선을 넘는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 기록들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에 관한 징벌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성경은 어떤 것은 자손 4대까지 내려가리라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영원토록 그 저주가 자식 대대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많이 왜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저주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실을 잘못하고 선을 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후손들이 뭐 4대째 가서 3대째 가서 아니면 자손 대대로 그런 저주가 내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선을 넘자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지 말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집과 도로에 그 선을 왜 무너뜨립니까? 악은 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간증 4.3 공구에 주께서는 선을 넘지 말라입니다. 주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전부 마귀 사탄이 주관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마귀 세상 썩어질 것들, 다 허무하고 무너져 버릴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부귀 권세 영화 모든 것은 다그다 없어질 것들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성도의 선을 넘지 않으며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악의 세력과 맞서고 남의 담이나 남의 그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이 선 넘는 것입니다. 담을 왜 나무 담을 왜 헐었겠어요? 그것은 죽이려고 개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담이 됐든지 영적인 세계가 됐든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됐든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9 주제는 선은 넘지 말아라입니다. 오늘 끝내고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